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보연의 육아비법 34화 속상한 일이 생기면 옷장에 들어가 숨어있는 아이는 왜 그런 걸까요? 입니다. 아이들마다 스트레스 대응법이 다릅니다. 이런 아이는 회피적인 대응 방식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를 가까운 사람에게 표현하기보다 억누르며 피하려고 하는 심리가 옷장에 숨는 반응으로 나타난 거죠. 또는 이런 행동을 통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마음도 있지요. 이는 평범한 일이 아니기에 부모는 아이를 걱정할 수 있고 이를 의도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분명히 전달하지 못했기에 건강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올바른 표현법을 알려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이의 작은 말에도 잘 경청해 주어야 아이는 부모가 자기 말을 언제나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야만 부모가 아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자신이 느낀 감정과 스트레스를 부모에게 털어놓고 부모의 조언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옷장에 숨는 아이, 아직 미숙한 자기 표현법, 아이가 마음을 잘 드러내도록 부모의 경청과 관심이 중요. 감사합니다.